아니더라고요. 자, 선모 뒤에 네. 뒤에 봅니다. 먼저 뒤에 구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어, I G U A N A. 오케이. 계속해서 turtle. turtle. T 그 U R T L E. 오케이. 좋고요. Pet. Pet. P-E-T. 오케이. 어, goldfish. Goldfish. G-O-L-D-F-I-S-H. 오, 빨라 좋다. 어, p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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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R-O-T. 오케이. Have. Have. H-A 그 V-E. 오케이. Hamster. Hamster. H A L S T E R. Very good. 쓰기 모두 만점이고요.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뭘 갖고 있냐, 뭘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같아. 어떤 애완동물이 있다. 오케이, 문장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 셔플 걸려 있나? 셔플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면 당연히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숨어 있다. 두다. 또는 더즈. 더즈. 됐습니까? 네. 어떨 때 더즈가 숨어 있냐? 여기에 있는 녀석이 he, she, it일 때는 더즈. he, she, it이 아닐 때는 두. 그러니까 여기 두가 숨어 있었던 거죠. he, she, it이 아니고. 만약에 그녀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더즈. 그렇지. 더즈. She have a pet. Have a pet.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잘. 오, 이제 성모가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네요. 훌륭합니다. 5학년인데 그 정도 해야죠. Do you have a pet? Okay. Do you have a pet? 라고 물었는데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Do요. 그렇죠.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렇죠. I have a parrot. Yes, parrot. I do. I have a parrot. 이 do는 하다시 대신 왔죠. 뭐 네. 대신 왔을까? Yes, I 그 have a pet. 대신 왔습니다. 앞, 왜 do가 have a pet 대신 왔냐? 앞에 뭐라고 물었었어요? Do you?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have a pet. Have a pet 너무 기니까 하다시 대장 모든 하다시의 대빵 Do로 대신 쓴 거예요. Yes, I am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Yes, I am a pet. 그래, 난 애완동물이다. I am a pet 하면 뭔 뜻이야? 난 애완동물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Yes, I am 하면 안 돼요. 자, 반복됩니다. 이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I have a goldfish. Yes, I do. I have a goldfish. 오케이. 이런 건 어떨 때 쓰는 거죠? 하나일 때. 저 얘가 이름씨인데 그게 하나일 때 어를 쓰죠. on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를 써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네. 오케이, 우리말로 이렇게 나는 금붕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써있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하나의 금붕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걸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I have a hamster too.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깔끔하게.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뭐가 어려웠을까?